경기 남부지역 기초의회가 시민들로부터 곱지 못한 시선과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관련 파행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지방의회 위기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삭발을 하며 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자 국민의힘이 뒤늦게 입장을 낸 것인데요. 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테러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령과 몇몇 시효 등 본회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강정구 의장의 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1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은 최근 원구성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강정구 의장의 사퇴 요구는 비이성적인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날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예고했던 입장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 대표 의원과 몇몇 시원들의 주장에는 명분도 민주도 민생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 바로잡고 싶다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찾아 반성하면 될 일입니다. 그 원인을 국민의힘에서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하소연에 불과합니다. 강정구 의장과 김명석 부의장의 선출은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출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표인이 직접 의회 사무국에 요청해 받은 법률상은 결과만 보더라도 강정구 의장의 선출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이면 8월 한가위를 앞두고 수해와 폭염, 물가 때문에 시민의 삶이 팍팍한 가운데 추경마저 미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 늦은 입장 발표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합치된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의회에서 김정수입니다.